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남궁민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산본내과 대표 원장 원재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만성 기침에 대해서 요즘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는 후비루 증후군,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을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침과는 좀 무관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어떻게 기침을 유발하는 건가요? 먼저 후비루증 같은 경우에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간 콧물이 기도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됨으로써 그런 식도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을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자극들이 이런 기관지에 영향을 줘서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천식은 어떤가요? 천식으로는 이제 기관지 천식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지에 계속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기관지 수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침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기침만 하는 기침형 천식의 경우에는 기관지 염증보다는 기관지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기침이 계속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사실 기침과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기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사실 갑자기 나오는 기침이 있고 정말 만성적으로 기침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급성 기침과 이 만성 기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기간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급성 기침은 3주 이내 동안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8주 이상, 그러니까 2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3주에서 8주 사이의 기간 동안에 생기는 기침은 아급성 기침이라고 해서 아직 만성으로는 가지 않은 그런 기침을 말하게 되는데요.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7주 동안 기침이 됐다고 해서 만성 기침이 꼭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원인에 따라서 기침을 잘 분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성 기침이라고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냥 급성 기침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기침을 계속하는 것이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그 중에는 진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결핵이 있거나 아니면 폐암이 있는 경우에도 기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반드시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질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한 원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진단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후비루 증후군의 경우에도 부비동염 같은 그러한 만성 염증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하나하나 잘 세밀하게 살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기침이 조금이라도 나면 조금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만성 기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해서 걱정이 앞섰었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재범 원장님과 같이 만성 기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